수소산업은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히며 선진국들은 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수소산업을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가 도로를 달린 지 5년이 넘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생산한 RV 차량은 시범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얼마 전엔 해외로 수출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140세대가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 쓰는 수소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기 용량은 195kW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수소는 인근 삼성 BP화학의 제조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부생수소를 배관으로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상용화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로 꼽은 수소는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이다 보니 선진국 간의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과 학계, 연구소 등이 모여 한국수소산업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지역이나 여수, 서산 이런 곳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부를 만들고 그런 곳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합해 나가는. 수소 경제 시대에 대비한 기술 육성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은 물론 관련 법규를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소산업협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수소산업 연구와 기술 개발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